허덕을 치고 있어 친구들. 냠냠 내가 좋아하는 미남 박사님 잘 볼게요. 점점이 날아다니다 친구들 안녕, 에그 박사 곤충 친구들, 저는 에그 박사입니다. 친구들 오늘 에그 박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 친구를 준비했어요. 우와, 지금 친구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에그 박사 바로 꺼내볼게요. 어? 친구들 잠자리인데 이렇게 큰 잠자리 친구는 에그 박사 처음 봤어요. 이 잠자리 친구의 이름하여 바로 장수 잠자리. 오, 친구들 보이나요? 에그 박사 머리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잠자리 눈이 엄청 크고요, 손가락만 해요. 이 친구가 왜 장수 잠자리냐면요, 잠자리 친구 중에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다른 곤충들을 거의 다 잡아먹는 무법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곤충에게 전적이 있었으니 이름을 바로 장수말벌. 장수말벌은 이렇게 엄청 큰 말벌 친구인데요, 그 장수말벌 친구들이 여기 있는 우리 장수 잠자리 친구를 공격을 합니다. 백수님! 예, 친구들 안녕,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수 잠자리. 헤헤헤헤헤. 얍얍. 이렇게 앉았어요. 장수 잠자리 친구가 너무 손이 편했는지 응아를 했어요. 뿡뿡뿡 뿌지직. 모기도 안 먹었는데 벌써 응아를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응아는 화장실에서 해야죠. 박사님,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맛있는 먹이를 주시겠어요?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에그 박사가 미럼 먹이를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미럼. 으악, 박사님!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미럼이군요. 얍, 너무 작아서 잡히지가 않는데. 박사님! 아이고, 계속 움직이시면은 제가 못 먹잖아요. 파르르 파르르. 아, 미럼이 너무 여동을 치고 있어 친구들! 냠냠, 내가 좋아하는 미럼 박사님 잘 먹게요. 친구들 먹는 모습이 엄청 빨리 먹어요. 벌써 다 먹어요 친구들. 역시 포식자. 역시 미러면 꼬리부터 먹어봅시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고. 냠냠, 하, 맛있다고. 박사님 더 주세요, 더 달라고요. 먹이 사슬이라고 다 할 수 있죠 친구들. 맛있어. 자 친구들, 다음 만나볼 잠자리는 바로 파라락 나비를 닮은 나비 잠자리 친구예요. 우와, 에그 박스가 엄청 이뻐하는 잠자리 친구네요. 바로 꺼내볼게요. 잠자리 친구를 잡을 때는 몸통을 잡아줘야 돼요. 짜자자, 이 친구는 아까 장수 잠자리 친구보다 조금 작은데요, 날개가 엄청 이뻐요. 띠용, 날개가 나비 친구 같고요, 이렇게 잡으면은 잠자리 친구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나비를 닮은 잠자리 친구예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나는 나비 잠자리야. 파르르륵 파르륵. 박사님 저도 배가 고파서 그런데 미럼 한 마리 줄 수 있나요? 그래요, 이 나비 잠자리 친구 너 배가 고플 수가 있을 테니까 에그 박사가 미럼을 준비해서 먹이도록 할게요. 박사님 미럼이 저에게는 너무 커요. 친구들 이 미럼 몸집이 너무 작아서 장수 잠자리 친구들처럼 미럼을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들을 먹는데요, 그 곤충들 중에 바로 모기! 모기는 우리 몸을 해치는 해로운 곤충이잖아요. 근데 잠자리 친구들은 날아다니는 모기들을 먹는 아주 이로운 곤충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에그 박사를 아는지 날아다니지도 않네요. 우, 친구들 지금 나비 잠자리와 장수 잠자리를 지금 얼굴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크기도 크기지만 눈이 엄청 달라요. 장수 잠자리 친구는요 엄청 크고요, 그에 비해서 나비 잠자리 친구는 조그마네요. 장수 잠자리는 눈이 커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는데요, 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최면에 걸릴 것 같아요. 헬리콥터 같아요 박사님. 친구들 이렇게 고귀한 나비 잠자리 친구와 힘세고 멋진 장수 잠자리 친구를 만나봤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에그 박사 곤충 친구들 안녕.